건설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한 분들 좀 많으셨죠. 오늘은 이 이슈 짚어보려고 해요. 마케딘 권수현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주 소녀스러운 모습으로 봄이랑 같이 해주셨는데 네. 모습은 그런데 항상 이제 날카롭게 얘기를 해주셔서 오늘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태형 건설을 네. 말씀을 드렸고 네. 올해 좀 기대되는 관련한 빅딜 중 하나가 에코비트인데 에코비트들 그렇죠. 얘기하려면 태형 건설 따라오는 거고 일단 태형건설 상황부터 좀 짚어주세요. 저 작년 말 아마 기억 많이 하실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제 사실 갑작스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작년 연초부터 태형건설 약간 이제 재무상황 안 좋다, 자금난 위기다. 빠질 수 있다 이런 네. 얘기 되게 많이 했었는데 태형건설은 그렇지 않다라고 굉장히 이제 반론을 제기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말에 워크아웃을 신청을 했는데. 그때 그 성수동의 오피스텔 만기 돌아오는 그 PF 대출 480억 원 정도를 네. 못 갚아서 워크아웃을 신청을 했는데 이게 480억을 못 갚아서 신청한 게 아니라 줄줄이 돌아오는 PF 대출 만기가 4조 6천억 원 정도였는데 지금 480억을 시작으로 나머지 계속 돌아오는 이 만기를 결국은 못 갚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 이제 네. 주채권은행이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을 했고 채권단이 어쨌든 워크아웃 개시를 하기로 이제 이 대주주 측에서 자구안을 이제 여러 가지 제출을 했고 뭐 한번 반려도 했다가 다시 제출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워크아웃 개시를 이제 결정을 했고요. 1월부터 지금 이제 4월까지 자산 부채 실사를 했고 기업 개선 계획을 작성을 했고요. 이거를 18일 날 산업은행이 네.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가지고 오는 30일에 채권자 협의회를 여는데 거기서 이제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를 해야 이 기업 개선안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아니면 이제 법정 관리로 가는 거죠. 아, 그때 한번 태형건설이 뭐 말씀해 주셨지만 한번 내용 기업 개선 계획을 내놨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반려가 됐던 거죠. 그랬죠. 그렇죠. 1차가. 그랬죠. 그러면 이번에는 좀 달라졌나요? 네, 사실은 이제 그때 대주주가 낸 자구안이, 그러니까 수정해서 낸 자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 이 정도 정도면 괜찮다 해서 이제 워크아웃 자산 실사를 하기로 했던 거고, 실사를 해본 결과, 이제 올해 보니까 이제 최대한 461억 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이 PF 사업장들을 다 일일이 이제 실사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 본 PF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큰 사업장은 40개 정도가 있는데, 네. 이거는 이대로 진행을 또 괜찮겠다라는 평가를 했고요. 예. 나머지 지금 브릿지론이라는 거는 지금 땅 사는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일 뭘 짓겠다라고 프로젝트만 가지고 이제 대출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건물을 가지고 대출을 받거나 하면 건물이 담보가 잡히고 막 이러는데 네. 이 PF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대출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크고 그만큼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네. 이 PF 대출 중에서도 그나마 본 PF로 전환된 거는 그나마 낫습니다. 근데 지금 땅을 확보해야 되는 돈을 빌리는 단계에는 그걸 이제 브릿지론이라고 하는데 네. 이 브릿지 단계에 있는 것들은 조금 이제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것들이나 아니면 리스크가 있는 것들이 좀 많으니 그런 것들은 일부 추려서 뭐 경공매를 넘기거나 이렇게 하고 이 본 PF만 가지고도 이제 이거를 진행을 해서 나중에 이제 준공을 하고 공사비를 받게 되면 이게 들어오면 태형건설은 어느 정도 정상화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제 결론을 좀 내렸고요. 네.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아마 흑자 전환도 가능할 것 같고 지금 자본 잠식 상태인데 자본 잠식에서 이제 탈피하는 것도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산업은행의 평가인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대주주 채권단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기업 개선 계획안과 이제 그 오퍼를 낸 거죠. 근데 그 내용을 좀 보면 일단 제주주의 책임을 조금 많이 지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그 기류가 좀 읽혀요. 그래서 네. 지금 대주주가 갖고 있는 보유 지분을 100:1로 감자. 이게 사실 감자를 해야 자본 잠식에서 탈피를 할 수 있는 건데 네. 우리가 자본 잠식에 탈피를 하려면 자본금을 줄이거나 자기 자본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장세를 굉장히 잘해서 잉여금을 늘려서 자기 자본 늘리거나 근데 사실 이거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좀 쉽지 않은 거고 자본금을 줄이는 방법이 이제 무상 감자인 네. 거거든요. 그래서 100:1로 감자를 하고 또 이 대주주가 이 KKR이라는 사모펀드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그러니까 TY 홀딩스라는 지주사가 대출을 받아서 이걸 태형건설에 대출해 준 게 있거든요. 네, 네. 그 대출액이 한 4천억 원 되는데 그것도 100% 출자 전환. 그러니까 주식을 바꾸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태형 인더스트리를 매각을 했는데 그 매각한 대금을 또 태형건설에 빌려준 게 있어요. 그게 3,349억 원인데 이것도 출자 전환하자. 이렇게 대주주 측에는 요구를 했고 이제 채권단 측에는 담보 없이 빌려준 이제 돈 그것 중에 이제 50%는 출자 전환을 하고 그걸 네. 주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3년 정도는 만기를 좀 미뤄달라.
그리고 금리는 한 3% 굉장히 낮은 금리인 겁니다. 네. 3%로 인하를 해달라. 그리고 지금 당장 태양거실을 굴러가려면 운용자금이 필요할 테니 한 3천억 원 정도로 이거는 마이너스 통장 정도의 느낌으로 이제 운용자금 지원하는 방향이 어떠냐 이렇게 안을 냈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채권단이 동의를 하냐 마냐 이제 이 기로에 이제 놓여 있는 거죠. 센터장님 진짜 죄송한데 제가 막 숫자 나오고 이러니까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 아까 대주주 기업 개선 개혁 내용 이제 네. 처음 살펴주시면서 그 대주주 네. 내용부터 조금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일단 대주주 쪽이 요구하는 안과 채권단 쪽이 요구하는 안이 이제 같이 발표가 됐거든요. 네. 근데 대주주는 어쨌든 이제 태양거실 이렇게 만드는 거에 대한 책임을 이제 물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이제 1월 달에 자구안으로 냈던 것 중에도 이제 일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일단 대주주가 갖고 있는 지분을 100대 일로 감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분이 줄어들겠죠. 네, 그렇죠. 자본금이 그만큼 태양거실은 네. 줄어드니까 태양거실의 자본금은 줄어들고 자본 잠식을 탈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TY 홀딩스라는 그러니까 그 사실 대주주라고 통칭해서 얘기하고 있긴 한데 이 태양 그룹 안에 TY 홀딩스라는 지주사가 있습니다. 사실 지주사가 태양거실한테 대출해 준 금액들이 있는데 네. 그 대출해 준 금액을 출자 전환하라는 거예요. 예. 그 대출액이 한 번 이제 4천억 원이 나갔고 또 한 번 태용 인더스트리를 매각한 자금 3,449억 원. 그래서 대충 한 7,300억 원 정도를 출자 전환하라라는 거를 이제 대주주 쪽이 요구를 했고 채권단한테는 빌려준 돈 50%는 이거를 빚으로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식으로 출자 전환해서 태용에서 주식으로 갖고 있어라. 예, 예. 그리고 나머지 50%는 일단 만기 한 3년 유예해 줘. 그리고 네. 금리도 좀 낮춰줬으면 좋겠어. 약간 네. 이런 거죠. 아, 이해됐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에코비트랑 어떻게 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에코비트도 태용 그룹 안에 이제 속해 있는 계열사인데 굉장히 알짜 기업이에요. 그 뭐 우리가 이제 한때 지금도 뭐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긴 한데 ESG랑 엮여서 뭐 폐기물 그리고 뭐 수처리 뭐 이런 이제 사업들을 영위하는 곳인데 이 에코비트를 보면 태용건설 완전 자회사로 2004년에 이제 출범을 했는데 네. 그 지금 2024년까지 오는 중간에 뭐 주주도 좀 주주 구성도 많이 바뀌고 이름도 엄청 많이 바뀌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굵직한 것만 보면 일단 2010년에 SK 디스커버리하고 SK 에코플랜트가 이제 출자를 하면서 뭐 일단 SK가 좀 들어왔고 2019년에는 삼양그룹의 휴비스 워터라는 데랑 이제 합병을 했거든요. 아, 예. 그래서 태영, SK, 삼양 이렇게 3사가 약간 이제 같이 운영하는 합작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됐었는데 네. 이후에 SK하고 삼영이 에코비트 지분 한 37%를 KKR에 매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KKR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37%가 됐고 그 이후에 KKR이 갖고 있었던 기업과 합병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지금은 TY홀딩스라는 태영 그룹 내의 지주사가 50% 그리고 KKR 50% 갖고 있는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태영 입장에서는 에코비트 그래도 이제 알짜 기업 중에 하나를 좀 팔아서 이 돈을 태영건설에 넣어야 되니까 네. 에코비트를 매물로 내놨는데 어제부터 이제 매각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매각 주관사를 UBS하고 이제 시티 글로벌 마켓 증권을 선임을 했는데 이 두 증권사가 어제 이제 원매자들 그러니까 이거를 살 만한 곳들한테 네. 투자 설명서 우리가 보통 이제 IME라고 부르거든요. 인포메이션 메모랜덤을 줄여서 이제 IME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 매각 절차의 본격적인 이제 시작점입니다. 네. IME를 발송을 했고 대략 한 20군데 정도 보낸 걸로 이제 알려졌어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어디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보냈는지는 이제 확인은 안 되지만 네. 대충 우리가 이제 인수 후보군으로 꼽았던 데들이 뭐 SK 에코플랜트 원래 이제 네. 지분을 넣었다가 뺐던 곳이고 여기는 근데 어쨌든 환경 산업을 하는 데고 건설사지만 환경 쪽으로 많이 이제 비중을 가져가고 있는 중인 곳이고요. 뭐 IMM 인베스먼트라든가 어퍼마 캐피탈이라든가 뭐 맥커리 자산운용 여기 이제 펀드 쪽 그리고 기업 중에서도 뭐 IS 동서 이런 데도 좀 거론이 되곤 했는데 뭐 거론된 이후에 대부분 뭐 우리 관심 없다라는 이제 코멘트를 하는 것들도 있고 실제로 뭐 관심은 있긴 한데 좀 검토해 보겠다 이런 입장인 곳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다음 달 중간순 정도에 이제 예비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고 거기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를 뽑아서 이제 실사를 하고 실제로 매각까지 이어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에코비트 몸값이 한 3조 원 정도로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여러 이제 업체들이 살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 네. 가격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M&A 딜이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이에요. 가격에 대한 양쪽 간의 의견이 맞아야 이제 딜이 성사가 되는 건데 이
에코비트는 워낙에 뭐 이제 몸집도 큰 데고 사실 알짜 기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이제 시장에서의 몸값은 뭐 3조 원 정도가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거론이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왜 이제 3조 원일까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작년에 에코비트의 에비타 우리가 이제 삼각형 영업이익이라고 하잖아요. 네. 에비타가 2,250억 원 정도인데 여기 한 멀티플을 13배 정도 적용을 해서 이제 3조 원 정도로 계산한 건데 네. 뭐 이제 원매자로 거론이 되고 있는 뭐 사모펀드랑 뭐 얘기를 해보면 네. 우리도 여기에 관심이 있고 여기 잘할 수 있고 뭐 그래서 이제 검토를 해봤는데 3조 원 너무 비싸다. 아 그래서 약간 검토를 하다가 접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3조 원이라는 거는 굉장히 높다라는 이제 평가가 일반적이고 그래서 그럼 적정가를 어느 정도로 보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1조 5천억 원에서 2조 원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사실은 3조 원은 KKR 입장에서는 그 KKR이라는 거는 여기는 이제 글로벌 사모펀드예요. 우리가 보통 글로벌 사모펀드 4대 펀드라고 하면 KKR하고 블랙스톤하고 뭐 그 저 CVC 네. 뭐 이런 데를 이제 거론을 하는데 거의 한 2위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뭐 운용자산 한 600조 원 정도 되고 이런 굉장히 큰 곳인데 보통 사모펀드들이 어떤 투자를 하게 되면 이 투자에 대한 목표 수익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이제 여기서는 내부 수익률 그러니까 IRR이라고 부르는데 이 IRR을 목표를 정해놨을 거고 네. 이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려면 3조 원에는 팔아야 된다. 아. 그래서 3조 원을 받고 싶어 하는 네. 걸 거다. 이제 이런 계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건데 일단 그래서 이 에코비트 3조 원짜리를 시장에서 못 받아주면 결국은 다른 방법을 쓰지 않겠냐라고 해서 나왔던 얘기들이 분리매각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냐. 아. 지금 에코비트가 사업부가 한 4개가 될까 크게 보면 4개의 사업부를 갖고 있는데 뭐 소각 사업 하나 그리고 수처리 사업 하나 그리고 매립 그리고 폐기물 이렇게 4가지 사업을 갖고 있는데 이 중에 따로 띄어서 파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오히려 띄어서 팔면 몸집이 작아지고 가격이 낮아지니까 조금 수월하겠지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기도 했고 아니면 이제 태형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50%만 먼저 파는 거죠. 아. 아니면 태형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50%를 KKR이 안는 방법도 이제 거론이 되고 네. 이랬었는데 KKR 입장에서는 그냥 지금은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격은 결정될 거고 분리매각 이런 거는 이제 선택지는 없다라는 이제 입장을 좀 밝히고 있긴 한데 또 분리매각을 하게 되면 사실 에코비트가 쭉 성장해온 과정을 보면 여러 업체들이 계속 인수합병하면서 이게 M&A 용어로 볼트온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슷하거나 조금 다르지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부를 계속 붙여서 키워서 기업 가치를 훅 이제 올리는 게 이제 볼트온 전략인데 이런 볼트온 방식으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종합 환경 기업으로 거듭났는데 예. 이걸 또 띄어서 이제 예. 팔면 시너지도 좀 낮아질 수도 있고 이 별도로 매각하는 거를 시장에 또 사줄까 이런 이제 걱정도 좀 있어서 뭐 지금 상황에서는 분리매각 얘기 좀 들어간 것 같고요. 어쨌든간에 이게 조단위 매물이기 때문에 국내에 한 업체 한 사모펀드가 사기에는 너무 큰 것 같고 글로벌 사모펀드가 이제 등판을 하거나. 아니면 글로벌 이 사업을 영위하고 싶어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좀 등판하지 않으면 쉽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아, 네. 다양한 이해관계가 아주 녹아있는 또 한 가지. 네네. 어제 그 이제 IMF 붙여서 나온 네. 이제 조건 중에 하나 중에 주목할 만한 게 산업은행이 에코비트를 매각할 때 네. 스테이블 파이낸싱을 제공하겠다라는 이제 네. 단서가 있었어요. 이 스테이블 파이낸싱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매도자 측에서 금융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3조 원짜리 사기 너무 비싸잖아, 너무 크잖아. 그러니까 1조 5천억 원 정도는 우리가 빌려줄게. 근데 금리도 조금 낮게 빌려줄게. 이렇게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래 매각 계약할 때 뒤에 이런 조건들을 스테이플로 찍는다 그래서 스테이플 파이낸스라고 이제 이름이 붙은 건데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네. 약간 이제 매각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제가 짧게 여쭤볼게요. 이 태형 건설 그럼 에코비트 팔면 좀 숨통이 트이는 건가요? 한마디로 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에코비트 판 대금을 다 태형 건설에 넣을 수 있으면 가능하죠. 근데 사실 지금 에코비트 판 금액 중에 KKR에서 빌린 돈을 그러니까 4천억 원 정도 빌리면서 네. 에코비트 지분을 담보로 잡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에코비트 지분을 팔고 난 돈 중에 일부는 그 돈 갚는 데 써야 될 거고 네. 그때 빌릴 때 금리가 13% 완전 고금리였거든요. 금리에 대한 그러니까 이자 지불해야 되고 그리고 남으면 한 수천억 원, 몇천억 원 정도 될 텐데 아 그거는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관련해서 또 소식이 나오는 대로 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권소연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